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청각학 전공 주임 교수 장현숙입니다. 국내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노인성 난청 증가 및 산업화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증가로 전문적인 청각 서비스 및 재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림대 청각학 전공은 국내에 선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각학 전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기초과학부터 의학, 기술, 교육 및 심리학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히어링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히어라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청각의 이해, 청각장애의 평가, 청각 관련 증폭 기술 및 청각 재활 서비스 등 청각학 학문의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하여 통합적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국제적 수준의 이론 및 실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 및 다수의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 실무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지방대 육성 사업인 CK1 고령 친화 서비스 전문가 양성 사업과 BK21 플러스 청각 언어 재활 전문가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어청각학부의 청각학 전공은 심리음향학, 기초음향학, 임상청각학, 보청기, 인공아우 및 대체공학, 재활청각학,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교육청각학 등에 기여하는 청각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각학 전공을 졸업한 후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보청기 및 인공아우와 관련된 국내의 기업, 청각장애 평가 관련 기기회사, 연구소, 난청재활센터, 청각장애 학교와 복지관, 소음 관련 사업장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개인 난청센터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국제 청각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제 청능사로 세계적인 유망기관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청각학 전공은 11년간 청각학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 이래로 꾸준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생의 90% 이상이 수도권 및 전국 지역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청각학은 신생 학문이지만 타 학문과의 융합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응용성이 높으며 초고령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한림대 언어청각학부는 여러분을 미래 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청각케어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과와 글로벌 히어링 헬스케어의 전문인에 도전해 보십시오.